67인데 원래 68이다. 예, 예. 아, 그럼 68이면 원숭이? 예, 예. 맞나요? 네. 아, 아 그걸. 아, 괜찮다. 그러니까 68이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태어난 날이 예, 예. 월은 맞고 똑같고. 예. 그죠? 이혼하셨어요, 본인 혹시? 그러니까는 이혼. 네. 네. 얼마나 되셨어요, 하신지? 조금 오래. 한 10년 정도. 저죠 한 10년, 뭐 8년, 9년 되는 것 같아요. 횟수로는 네, 네. 10년이 몰라도 한 맞죠? 9년인가. 왜냐면 본인은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한번 볼게요. 한번 했어요. 네. 네. 팔자에 이혼수가 굉장히 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깜딱하면 나도 세 번 결혼한다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뭐 혼자인 것이 정확하게 비춰요. 그 대신 예, 나중에 결혼을 또 한다 하더라도 예, 지금 나이가 몇이시죠? 지금 50 하나지. 그죠? 어, 됐나 그러면. 지금 10년 됐다 그랬죠? 검사도 50을 넘겨서는 50은 넘기고다 50은 5세, 6세 그러니까 55세, 6세 넘기셔가지고 그때 지금 뭐 상대가 있으면 그때 결혼하시고 예, 바로 뭐 내년에 한다든가 후년에 한다든가 혹시 있어요? 아 있긴 한데 그렇게 뭐 결혼까지는 생각하는 건 아니고 뭐 그쪽도 뭐 어차피 뭐 상황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분은 이혼을 안 해가지고. 아 이혼을 안 했어요? 네 근데 같이 사는 거 그러니까 그쪽은 유부남이고 편하게 얘기할게요. 안 나오니까 그쪽 유부남이고 예, 뭐 어쨌든 본인하고 만나는 사이고 그죠? 이혼은 안 되겠으니까 제가 그분을 봐달라면 이따 봐주고 뭐 조금이라도 더 봐달라면 봐주고 일단 제가 나온 대로 좀 일단 먼저 볼게요. 왜냐면 어쨌든 이건 점사예요. 본인은 그분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냥 지금 얘기 드릴게요. 나오니까 본인도 그 사람하고 인연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지금 갈팡질팡하는 하고 만난 지도 내가 보니까 꽤 됐어. 보통 몇 년 됐어요 만나신 지가? 이혼하고 한 7년? 7년? 이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러니까 꽤 됐네요. 그죠? 뭐 한 해 전에 만나신 건 아닌데 그냥 가는 길목이니까 그 사람 이름도 쓰고 갑시다. 자꾸 점이 중복돼서 나오면 안 되니까 말을 그냥 한 번에 해드릴게. 안 나오죠? 아, 안 나와요. 개띠가? 개띠가? 개띠예요? 예. 제가 봐드릴게요. 아, 개띠라고 쓰세요 그냥. 개띠가
60하나? 맞아요? 아니요. 50. 이제 50대 한 살, 제가 두 살이요. 아, 어려요? 네. 아, 어린 개띠? 네. 아, 49? 내년 네. 50대는 거구나? 아, 49, 내년 50대네. 다 연하여, 연상복구라서. 이 사람네 집안으로 이렇게 봐도 예, 아마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알지 모르겠지만 이 남자, 이 남자 집안에도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친척이 됐든 사촌이 됐든 간에 반드시 있어. 왜냐면 그런 집안이 있다고 나와요. 혹시 아세요? 아니,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그쪽인지 아니면 스님인지. 하여튼 스님 줄이든 무슨 줄이든 그런 게 비쳐요. 이거는 본인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비쳤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 같은 팔자가 이 뭐 일을 하고 있든 스님님이 됐든 산에서 도를 닦든 분명히 비쳐지네요. 그런 집안은 지난 집안이야. 근데 이분이 같은 경우도 내년 후년으로 가보면은 그러니까는 내년에 되게 강하게 꼈어요. 내년 진짜 강하게 낀 건 후년. 왜 강하게 낀 건 진짜 강하게 낀 건 뭐냐면은 어쩔 수 없이 턴다라는 쉽게 얘기해서 본인하고 인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수가 내년에 섰고 후년에는 쓴 것이 아니라 진짜 강하게 돌아서겠다라고 정리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내년에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한 게 뭐 한 뒤는 아니겠지. 뭐 한다 한다 하다가 지금까지 끌 것 같겠지. 맞아요? 얘가 아직 어려서 졸업하면 할까 내년이 내년이 뭐 마음을 강하게 먹어서 할 수 있는 수고 수가 들었다고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후년에는 어쩔 수 없이 인연이 돼 가겠습니다. 그 생각보다도 그 대신 이거 하나 명심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 나이가 55세, 6세 그러니까 저도 55세 넘어서서 그때 가서 내 호적에 문서를 올리십시오. 아셨죠?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가고 하겠다고 하면 그래야 본인이 이제는 내가 그래서 세 번 결혼할 팔자도 강하게 끝났잖아. 그래서 떼어가고 이제 없어지니까 55세 전에 가면 또 찢어지는 수야. 그래서 이사도 날 잡아서 가잖아요. 손 없는 날. 한 것처럼 내 남자도 내 와이프도 혹은 인간 문서 잔소. 그래서 나한테 탈이 없는 해 잡아야 부부들이 뭐 너가 내 부모 죽였어. 네가 내 돈 떼어머니에서 헤어지는 부부보다도 별것도 아닌 걸로 많이 헤어지잖아요. 그걸 말하고 표현하는데 마가 많이 끼지 않을 수 있는 예, 그런 해가 좋은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면은 뭐 이 헤어지거나 그럴 일 없고 뭐 두세 번 갈 일이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떼어하고 그걸 끝났다라고 보니까 그리고 보니까 궁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사람이 점잖고 그냥 묵묵합니다. 묵묵하고 뭐 이렇게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튀지도 않고 그냥 재미가 있는 등 없는 등 하지만 좀 솔직하고 그냥 든든하다? 예. 막내인데도 그런 게 아, 막내예요? 예. 근데 지금 하는 일을 언제쯤 그만둘까 지금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자기 일을 할 팔자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일을 해요? 아니요. 그럼 직장이 직장 아 직장을 언제쯤 간다고 아 언제쯤 간다고 언제 어디 다니는지 그냥 대충 얘기할 수 있어요. 티 안 나게 하셔도 돼. 뭐 그냥 대기업 다녀요? 아니요. 그냥 중소기업? 그죠. 아, 그냥 여기서 쓰셔도 돼요. 제가 안 하셔도 되는데 오늘 이상하게 손님들이 다 그러니까 전 손님도 말이 많이 무거워서 내가 힘들었어 사실은. 아 보였어요. 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직장이에요. 한 25년 다녀요. 네, 뭐 반반하네 일단도. 이
뭐 보통 정년퇴직이라고 하죠. 네. 끝까지 간다 해서 반드시 가겠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일을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내려놓지 못하겠어. 그래서 끝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예, 할 만큼 다 하고 내려올 거니까 예, 뭐 자기가 일부러 대선하는 게 아니라 정년퇴직할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일을 쉽게 관둘 수 있는 그런 성향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한테 천직인데 갈아탈 것도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일을 그냥 그대로 가다가 노년을 좀 이렇게 조용히 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시기 나는 때문에 뭐 그만둔다는 소리를 안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그만둘까 지금 궁금해가지고 아니 끝까지 갈 거예요. 거의 한뭐한 10년은 더 다닌다 이렇게 다닐 수 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10년까지 다닐지 아니면 그동안 그 뭐 자리에서 10년이면 이 사람이 60 뭐 되겠네. 맞아요. 정년퇴직이잖아요. 그래서 만기 다 채우고 더 하고 싶어도 못할 수는 없을 거니까 일부러 관둘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그래서 것 같기도 한데. 나오고 나면은 이 사람은 좀 조용히 그냥 묵묵히 살 팔자라 뭐 크게 뭐 버리지도 못하고 사주 팔자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저하고 뭐 이렇게 해도. 아, 뭐 그거 봐드릴게요. 그 얘기를 제가 먼저 해드리려고 했는데 직장은 다니는 게 나은지 아니면 나랑 뭐 본인은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본인은 사주팔자에 그래도 내걸 한번 가져보고 흔들어봐라 했거든요. 근데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뭐 아트한 삶을 살수 있는 팔자예요. 뭐 진짜 연예계 팔자도 타고났는데 연예계만 있다고 하면 사람들 많이 힘들어, 많이 방황하고 광대 팔자들이었는데 연예계 팔자와 그래도 내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사주도 강하게 두 가지를 색깔을 갖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근데 본인은 연예인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팔자는 이제 지금 많이 걸로 떼어갔고 지금도 이렇게 삶이 뭐 그렇게 힘들어 보이진 않아도 본인 삶은 그래도 크게 뭐 이렇게 들떴다닥한 재미도 없었다고 나와요. 그냥 꾸준히 뭐 본인이 작게든 크게든 하고 사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본인이 지금 손을 다 놓는 수준 같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조금만 보면 조금만 매장 새까만 거 아, 좋아요. 조금만 화장품 그냥, 아, 뷰티. 예. 근데 이제 그것도 그냥 노는 연부를 하는 식으로 가고 있고, 뭐큰 세입은 없어요, 보니까. 없어요. 맞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능력이 없어서, 뭐 저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은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팔자 자체가. 그 대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뭐 이렇게 막 지흔들 수 있는 팔자가 없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없는 것도 아닌데, 큰 돈을 벌진 않았어. 왜냐면, 본인이 지금까지의 생이 올해가 딱 보니까 한 거의 50줄이에요 본인도에. 그죠? 50가지가 본인의 화력의 팔자, 연예계 팔자 이런 게 있어요 본인도. 근데 그거를 그냥 본인이 죽여 살았어. 죽여 살아서 떼운 것을 갖다가 이제 다 떼었다고 보시면 돼. 그렇다고 사람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숙명 안에 운명이 있듯이 운명이라는 건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거기서 이 길이 강했는데 본인이 되게 힘들게 떼우긴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뭐 사람이 뭐 편하게 산다고 다 편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사람은 인 참고 산다 늘. 그리고 후회하고 산다. 그건 달고 산 누구나 다 그래요. 진짜 뭐돈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이쁜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근데 어쨌든 본인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다 떼고 살 거고 이제는 본인이 내걸 가지고 한번 흔들어 봐라가 나오는데 그것도 흔든다고 해서 막뭐 대기업이 생기고 뭐 갑자기 막 수십억을 벌고 이건 아니라 그래도 곧 떼었으니 잔잔하게 그냥 편안하게 휴식처럼 지금 화장품 맞죠? 아니 이제 말하면 해도 될것 같아요. 화장품 한다고 했는데 이 일을 응용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하셔도 좋지만 본인은 뭐 화장품도 화장품이지만 이 사람 사주에 보면은 나무가 많이 부족하고 물이 많이 부족해요. 남자가 혹시 제가 이 얘기를 앞서가서 얘기해 줄게요. 이 남자랑 본인이랑 인연이 돼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점사는 솔직히 그것이 길게 보면 뭐 2년 후고 짧게 봐도 뭐 2년이 길진 않잖아요. 1년이잖아요. 근데 2년에는 근데 그럴 때는 지금 본인 하는 일도 다 이렇게 만약에 지금 내가 봤을 때 내려놓는 수준이시고 이제는 뭐 크게 다 재미는 없지만 노찬이 내가 할 것도 없고 노는 연부란다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이서 만약에 머리를 맞대시고 뭘 해야겠다 생각한다면은 본인 의지로. 왜냐면 이 사람은 1인자 사주도 없고 맞아. 내걸 가진 사주도 없고 따라오는 예 선수예요. 그냥 뭐 그렇죠. 제가 하면은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우유부단한 건 아니에요. 네. 우유부단한 건 아닌데 그냥
인정해주고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고 자기 고집을 안 펴서 그렇지. 안 펴요. 그렇다고 본인 똑똑해서 막 아, 네 말이 맞아 이것도 아니야 그냥 아, 그래 그래 하고 양보하는. 근데 성향이 그런 사람들은 장사하면 망해. 다 퍼주고 망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본인 성향은 그게 있으니까 본인 의지로 해서 본인 사주에 맞는 걸 가져서 이왕이면 둘이 만약에 부부가 됐다 칩시다. 내가 보기엔 될 것 같아요. 되면 물이 부족한 사주한테 물을 주고 나무가 부족한 사주한테 나무를 주면 제가 봤을 때는 본인도 팔자리에 꽃 같은 사주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을 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화원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플라워 사업이라든가 요즘 꽃 배달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은 또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딱딱딱딱 짜가지고 잘 하실 분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네. 꼼꼼하시단 말이에요. 꼼꼼해. 그래서 하여튼 본인은 또 끈기가 있어. 도끼도 있고 그리고 본인 사주에 내 걸 가지고 한번 가라는 것도 열렸어. 그래서 내년도 행운이 좋아요. 아셨어요? 좋으니까 어차피 내년도 행운이 좋고 후년에는 경사가 있을 수도 있는 해니 두 사람이서 이왕이면은 지금 하시는 일은 크게 변사두지 마시고 이번 되면은 뭐 진짜 하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땅에다가 나무 심는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업도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많아요. 아니면은 진짜 뭐 편하게는 뭐 커피숍도 나쁘지 않아요. 둘이서 예를 들어서 네, 그것도 물도 있고 물 장사 그냥 커피숍 내 가게처럼 우리는 그냥 내 살림집 이렇게 임대 주고 내가 그 밑에서 이렇게 가게를 할까 지금. 그러니까 여자들의 로망이네. 네. 보통 사람들 로망이죠. 커피숍 하면서 위아래로. 네. 근데 식사도 조금 간단하게 하면서. 괜찮을 것 같기 전에 괜찮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얘기해 줄게. 못할 것도 없어. 그게 그러니까 크게 본인 애들 뭐 엄청 욕심을 내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예, 욕심 안 내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왜냐면 운대가 열리고 또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운대가 열렸기 때문에 또 내 사람도 또 만나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도 본인을 만난 지가 지금 뭐 8년? 7년? 됐다고 하지만은 그 전은 죽은 삶이었어. 재미도 없고. 맞아요. 와이프도 솔직히 있지만 와이프도 아니야. 예. 두 사람이서 만약에 진짜 뭐 갑방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쉽게 살았어요. 변하면 그죠? 네, 저 만나기 전에 저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러면은 애들이 어려서 이 성격에 그렇게 살면 삶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 돈만 버는 기계지. 근데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 좀 아기자기하게 그런 걸 영리해 간다면은 좋고 이왕 만약에 커피숍을 한다면 물이 있잖아요. 커피숍은 물이잖아. 근데 술은 하지 마라.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젊은 절대 뭐 커피숍 하면서 뭘 파냐면 화분을 팔아. 요즘 플라워 카페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맞아, 화분이랑 커피가. 진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그게 뭐 본인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영향은 괜찮고 그것까지인데 본인은 자식이 있어요? 있는데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아니 근데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름 좀 대보세요. 지금 자식이 하나인가요? 다른 거 속상한 거 없는데 그거 하나가 속상한 거. 자식이 한 명이에요? 예. 원래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뭐가 하나 편안하든 뭐하든 뻔한 고민을 하고 살아도 얘가 항상 힘들죠. 아니 내가 줄게. 말하기 싫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 팔자리가 붙어놨네요. 이 아들은 일단은 그냥 성품부터 얘기를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이 이제 계속 갈 거니까 성품까지 보면 그냥 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착하다. 편할 수 있어요. 그냥 애가 아기도 없고 도끼도 없는데 이 아기도 없고 도끼도 없는 애가 얘 제가 관을 쓰고 태어난 애가
관을 쓰지 못하고 갇히는 형국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봐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얘 사주팔자가 얘 보통 부모들은 잘 모르는데 왜냐면 내가 애를 받는 게 아니니까 얘는 태어나면서 부정이 피부정이 들었다고 봐. 혹시 얘를 낳았을 때 뭐 머리에 피가 많이 뭐 묻었거나 아니면 머리에서 피가 났거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인큐베이터에 있었어요? 네. 아, 약간 이탈났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애가 이상이 있는 건가요? 애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성향이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뭐가 좀 정상인데 아니, 생각이 좀 짧거나 볼 때는 몰라요. 그렇죠? 네. 맞는 것 같다. 제가 잠깐만요. 얘는 제가 전 보기 전에 한번 이 얘기 먼저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그냥 말을 그냥 가리진 않을 거 해줄게요. 얘는 진짜 한번 데리고 오세요. 꼭 데리고 오세요. 왜냐면 지금부터 지금 없는데 어디 있어요? 지금 집에 없어요. 집에 없으면 어디 있는데? 혹시 뭐 사고 치고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네. 그럼 언제쯤 나와요? 한 내년 6월이나? 아직 한두 번이 아니라 그게 막 이게 뭐야 이게 뭐 폭행? 아니면 막 그 나쁜 애들이랑 다녀가지고 네. 막 그 형들이 시킨 대로 막 하고 그래가지고 그 멍청이에요. 좀 주문 애가 멍청해가지고 아까 형들이 하는 대로 착해요. 얘는 근데 그저 착해? 예. 착한 게 아니라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예. 맞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망고라면 망고고 저 갖고라면 갖고 그래서 이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들어요. 그래서 막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관을 쓰고 팔자, 관을 쓴다는 거는 벼슬을 한다, 나랏밥을 먹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나라에 갇힌 격이네. 그러네. 결과적으로는 반대로. 왜냐면 네. 얘가 태어나면서 일단은 인큐베이터에 있던, 뭐 인큐베이터라고 그랬잖아요. 또 부정을 좀, 피부정을 달고 태어났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애가 좀 잘못됐던 것 같아. 아마 애가, 애, 맞아요. 애는 정상이나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 보면 어디가 보면 하자도 하자가 있기도 해. 보면은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정상인데 예 정상이에요. 그걸 의학 용어로 표현하면은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뭐 A 뭔가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뭐 정신 예 정신 불안증 그래 뭐 예, 그럴 수도 있고 약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먹고 아 이제 그거 먹으면 막 속이 안 좋더라고요. 지금 그 계속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 있다 보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속을 수 있을 거야? 요즘 언제쯤 정신 좀 차릴래? 아직 어려서 지금 얘가 이게 진짜 점사가 이럴 때가 제일 복잡해요. 왜냐면 이럴 때는 막 던져주는 점사도 계속 어둡거든. 그래서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때려서 말을 듣는 아이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때릴 때도 지났고 네. 그리고 여자를 만나도 만날 수 있는 아이인데 여자를 만나도 문제고 네. 예, 가정을 가져도 문제고 지금 맞아요. 그냥 마음대로 볼게요. 본인 자식이지만 제가 점을 본 지가 좀 됐지만 보면서 무당이 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많진 않아요. 근데 중이 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둘 돼요. 그것도 좀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사가 그렇게 흔한 점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진짜로 말 그대로 내가 내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로 이 세상이 자기한테는 감옥 같겠소. 말 그대로 지금도 거기 있다는 것 같은데 말 편하게 할게요. 거기 있다는 것 같은데 세상 자체가 들락달락하게 되는 지금 계속 뭐 왜냐면 애가 본인 엄마 말대로 생각이 없어. 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우침이 없고 깨우침이 있어도 문제인데 지금 없고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처음 간 거예요? 아니죠. 그냥 학교도 안 가고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죠? 뭐 밖에 있는 날이 더 없었으니까
얘는 그냥 제가 말을 하면은 엄마 속도 터질 거고, 제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뭐, 지금 이 나이에 거기 들어가서 있다는 것도 문제고, 큰 문제지만, 또 아니라는 법도 없다고 얘기는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가 무슨, 뭐, 범죄라는 게 뭐, 많이 진화되잖아요. 많이 강해지고, 그쵸? 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반을 훔치면 소음치고, 때리면은 진짜 반 죽일 수도 있는 게,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렇다고 얘를 갖다가 뭐 머리 깎고 중이 되라는 시대도 아니고, 중이 되라고 갈롬도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얘가 공부해서 이런 거, 이런 거는 원래 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좀 나랏밥을 먹어서 많이 눌러주거든요. 아니면 나랏밥을 먹고 있는 여자를 만나갖고 좀 눌러 살든가. 예? 그런데 얘가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천성이 제가 나쁜 짓을 하려는 애가 아니라 옆에 친구들 다 그래. 맞아요. 아직까지는. 그죠? 그 근데 형들이 사고 친것 때문에 또 억울하게도 들어갈 들어가고 거예요. 얘는 사주 자체가 그런 것들도 같이 있어서 내가 더 억울하고, 예, 지가 한건 아닌데도 지가 한거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그게 많아요. 사주에도. 억울한 사주에도. 예, 근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쁜 짓도 억울한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도. 근데 얘도 그런데, 그렇다고 나랏밥을 먹는 사주 여자가 얘를 만날 것 같지는 않소. 제가 보기에는,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데리고 오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얘를 머리 밀어서 뭐 저래서 하는 소리는 아니고, 얘는 또 이름도 바꿔주시오. 지금 보니까 이름이 무겁네. 근데 가뜩이나 지금 있는 곳이 많이 이게 철이지 않소. 근데 이름에도 또 철이 들어가네. 그래서 그래도 이름이 안 좋다. 나무, 옛날에는 나무에 가뒀죠. 지금은 철에 가두잖아요. 옛날에는 나무로 했잖아요. 이렇게 가면 가두시다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얘는 이름에 지금 보니까 팔자에도 나무가 많고, 그 다음에 또 간시 이름에 또 철을 갖고 있으니, 예, 쇠예요, 쇠 이름에. 이름을 일단 바꿔주세요. 이름을, 뭐 장명, 제가 이름 바꿀지 모르고, 장명소 이런 데 좋은 데 가셔가지고, 이름을, 이래서 이래서 점쟁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 예, 이름을 바꾸라고 하니 좀 얘한테 맞는 이름을 바꿔주고, 얘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까지 얘기를 해줘야겠지,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안 가게 좀 밀어낼 수 있는 이름을 이렇게 꼭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름을 바꾸시고, 그리고 나서 오시면,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저희 집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도 많이 오지만 공부를 안 하는 애들도 많이 오고 속썩이는 애들도 많이 와요. 뭐 우리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너무 이뻐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가. 공부를 잘하긴 하는데 문제가 또 있는 애들도 많이 있어서 많이 와요. 근데 그런 애들 많이 비는데 이상하게 어린 애들을 많이 빌어주게 되더라고요. 저희 이때가 가시기 전 저쪽에 돌아가시면 종이 되게 많아요. 보통 보살님 종이 한두 개인데 저희 집은 한 종이 100개가 넘어요. 왜냐면 다 아이들이에요. 웬만해서 어른도 있지만 거의 다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는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종에다가 아예 새에다 얘를 가두세요. 무슨 그 얘는 뭐 이런 저기는 종이 요만한 종인데 이런 종도 아니고 저기 보면 저큰종 보이시죠? 저런 것처럼 얘 저런 거 맨날 만들 때만 모두 넣고 모두 넣고 한데 얘 사주를 넣어서 아예 구워서 제가 그냥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이런 방법인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얘를 뭐 어떻게 가르쳐라 저렇게 가르쳐라는 안 돼. 예방을 해야 돼. 그래서 진짜 뭐 손톱 발톱이든 머리카락이든 넣고 다 구워서 예? 얘 형태를 만들어서 아예 가둬놓고 대신 쳐줘야 얘가 그나마 뭐한 번에 확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자기 길을 좀 찾아가고 그런 데서 좀 벗어나게 되고 살아가게 될것 같아서 이름을 바꾸고 예, 일단 이름을 먼저 바꾸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그런 걸 해도 이름 자체에 실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나서 한번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한번 오세요. 오시면은 제가 그때 가서 얘를 빌어주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 아셨죠? 무당집에 오면은 뭐 구타를 해도 그 이건 구슬 아니야. 구슬 아니지만 오래 빌어주는 게 평생 빌어주는 거예요. 저런 쇠에다가 기물을 올리는 것은 평생에 저는 세습무당이라 저희 아버님이 무당이었거든요. 큰아버지가 무당인데 이제 집안 누가 또 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빌어주시던 것도 제가 맞아 빌어드리고 100세가 넘어서 내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애도 제가 평생 빌 거예요. 제가 빌다가 누군가 또 우리 집안에 나오면 이 애의 기물을 받아서 빌고 100세가 넘으면 내릴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서 더 빌어서 오래 살아서 좋을 것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리는 건데 얘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빌어가야지 지금은 말로 해서 될 것도 아니고 탈려서 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얘 때문에 속상한 건데 아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제가 봐도 답은 없어요.
하지만 답이 없으니 예, 고쳐가야죠. 그러면 예. 나오면 이름 어. 바꾸고 예, 이름부터 바꾸세요. 이름이 되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름을 바꾸시고 저한테 한번 네, 그 개명을 하기 전에 받아놓고 나서 네. 뭐 개명하다 보면 보통 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네. 저한테 어떤 게 나은 것도 한번 물어보세요. 아, 뭐 그분들보다 내가 이름을 못 지어도 고르는 거 대해서 다시 고를 수 있거든요. 네. 솔직히 그렇게도 많이 하세요. 아. 그러니까 꼭 저한테 물어보세요.